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화장대 공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뭔가 되게 지저분한 저의 방을 들키는 기분이라서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 화장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쭈루루루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이제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있는 쪽인데 여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것들.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좀 피부 표현이 두껍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좀 요즘에 여름이라서 잘 안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좀 촉촉한 라인들이 여기 있는데 저거 에뛰드 거 빼고는 거의 다 촉촉한 거예요. 이거는 선크림이고 이거 브루즈 헬시믹스 바비브라운 세럼파데 랑콤 땡미라클 맥 미네랄라이즈 디올 세럼파데 뭐 마몽드 베네피트 스틱 파운데이션 16 SPF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진짜 요즘 잘 쓰는 제품들을 여기에 놔뒀기 때문에 매트한 거랑 촉촉한 거랑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해요. 뭐 스트롭 이거는 너무 잘 쓰고 있는 거고 이거 조르지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랑 디자이너 리프트 요즘 잘 쓰고 있고 이거는 면세점에서 파는 맥인데 진짜 촉촉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촉촉한 만큼 주름 끼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오페 파운데이션 더블웨어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 2개 이거 잉크 파운데이션 입생로랑 그리고 새로 나온 스킨푸드 이거 저만 요즘에 그렇게 좋아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이스랑 고체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죠. 베이스랑 픽서랑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쿠션이랑 고체 파운데이션인데 쿠션은 제가 솔직히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라네즈 비비 쿠션이랑 아이오페 쿠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런 고체 파운데이션들 엄마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은 헤어 제품들하고 뭐 기타 등등 헤어 제품은 제가 이렇게 다섯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리뉴, 픽서, 미스트, 드라이 샴푸, 브러쉬, 스프레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밑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외국 구독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꼽아가지고 브러쉬 말릴 때 거치대로 쓰는 건데 굉장히 요즘 유용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 진짜 귀여워요. 이게 왓슨인가 올리브영에서 파는 렌즈 세척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진동이 생기면서 렌즈 세척이 되는 거고 이 밑에는 VDL 섀도우 팔레트랑 맥 15구 팔레트 이거는 압구정 스토어나 홍대 스토어에서만 파는 15구 0 팔레트이고요. 여기에 뭐 제가 아리따움 섀도우나 아니면 맥 섀도우 이런 걸 넣어놨는데 15구, 4구, 2구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서랍은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는 잘 안 쓰는 아이브로우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컨실러 제품들 이거 진짜 한동안 엄청 자주 썼는데 지금도 좋아하는 제품인데 컨실러를 제가 워낙 원래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젤 아이라이너 같은 거 여기 있고 이거는 쿠션 제품들을 여기 모아놨는데 쿠션은 원래 잘 안 쓰니까 여기 있고 뭐 렌즈 뜯을 때 쓰는 거, 택배 뜯을 때 쓰는 거, 꼬리빗 있고 이거는 바디로션인데 바디로션은 사실 이 자리에서 별로 안 발라요. 컴퓨터 옆에 놓고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용량인 것들을 우선 여기다 놔뒀고 그리고 이 밑에 이거는 무인약품에서 구입을 했고 여기는 이거 렌즈들 이거 후레쉬룩 렌즈인데 일회용 렌즈는 워낙 눈 모양을 좀 많이 사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모양보다는 디자인이 정말 예뻐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색상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느 색을 사든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콘택트 렌즈들이 있고 여기는 일회용 렌즈들
뭐 일회용 렌즈나 이주용 렌즈들 이렇게 있고, 이것도 이뻐요. 이거 오렌즈랑 안나수이랑 콜라보한 건가? 이건데 이것도 진짜 예쁘고, 이거는 프레시콘이라는 렌즈 건데 이렇게 일회용 렌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딱히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있는 제품들이 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좀 손이 안 가는 애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만 모아놓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빨리 테스터를 해봐야 될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산 제품들도 있고 리뷰를 써야 돼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제품들도 있고,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거의 다 잡동사니 막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써봐야 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쭈루룩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서랍이 있는데, 여기 위에는 그냥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선크림 두 개, 크리니크랑 시세이도.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나오는 철판? 그런 건데, 뭐 파운데이션 믹스할 때나 그럴 때 손등 안 더러워지게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머리끈, 뭐 핀, 투명 매니큐어, 뷰티 블렌더 화이트, 아이 리무버 면봉, 손거울, 이거는 퍼프 케이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가 진짜 중요한 칸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제가 진짜 데일리로 자주 쓰는 애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일리로 자주 쓰는 애들 여기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이런 거 베이스나 프라이머 종류들, 아이 프라이머, 여기 뭐 베이스나 모공 프라이머들이 이쪽 칸에 있고요. 아마 여기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를 궁금해 하시겠죠? 우선 첫 번째부터. 첫 번째는 이거 아나스타샤 핫타이 브로우랑, 이거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서 빨리빨리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놔둔 거고요. 이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칸에 있어야 되거든요.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펜슬, 그리고 닥터자르트 아이라이너, 슈에무라 하드포뮬러, 슈에무라 하드포뮬러 다른 색, 이거는 그런 믹스할 때 쓰는 그런 거고, 컨실러, 클리오 킬커버, 어퓨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닥터자르트 아이라이너 다른 색, 그리고 어퓨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다른 색, 베르사유의 아이라이너, 이거는 제가 저번에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죠. 심이 되게 얇아서 그리고 부드럽게 그려져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나스타샤 이거는 펜슬 타입 맥 아이라이너, 핀미 컨실러, 홀리카홀리카 아이브로우, 맥 오토 아이브로우, 이거는 이거 세 개가 나와있구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잉크 아이라이너인데 이거를 따로 사용하는 부분? 방법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슈에무라 하드포뮬러 젤 밝은 색, 스크류 브러쉬, 눈썹 칼. 그리고 이거는 더 페이스샵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어쩔 때는 안 번지는데 어쩔 때는 또 번져가지고 우선은 여기 넣어놓고 쓰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 첫 번째 경선 배드걸 마스카라가 있고 나머지 마스카라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데일리로 눈에 자극이 가지 않게 워셔블 마스카라 좋아하기 때문에 워셔블을 여기 넣어놓고, 이제 아닌 거 베네피트 롤러래쉬, 빅아이즈, 메가아이즈 이런 거 좋은 것들은 여기 넣어놓고 쓰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핀미, 슈에무라 크레용 컨실러, 뭐 아이브로우, 에스티로더 아이브로우, 이거는 요즘 파란색이고 여름이라서 빨리빨리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블루라서 여기다 넣어놨고, 그냥 나머지는 요즘 좀 쓰고 있는 애들 이렇게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칸이 데일리로 쓰는 만큼 이미 영상에는 진짜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 그래서 진짜 제가 데일리로 잘 쓰는 거를 이미 대부분 잘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퍼프가 있는데 여기는 빨아놓은 퍼프들, 뭐 뷰티 블렌더, 에스쁘아 스키니피, 리얼 테크닉스, 슈에무라, 맥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쓴 것들, 뭐 에어 퍼프나 이거 클리어 퍼프거든요. 이거 진짜
써보세요. 물에 적셔가지고 이걸 쓰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진짜 요즘에 빠져있어요 이거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파는 거울이에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왼쪽에는 부분 뷰러를 걸어놓고 오른쪽에는 전체 뷰러를 걸어놓기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자리도 줄일 겸, 사실 뷰러가 어디 놓을지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게 딱 어디 꼽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진짜 잘 쓰고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킨케어 제품이 있어요. 스킨케어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완전 많이 꺼내놓고 쓰고, 저는 피부에 따라서 좀 바꿔가면서 쓰기도 하는데, 전체 라인을 바꿔가면서 쓰기보다는 그날그날 한두 제품만 바꿔서 쓰는 편이어서 이렇게 좀 많이 꺼내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좀 빨리빨리 써주고, 그리고 좀 내가 안 쓴다, 안 쓸 것 같다 싶은 거는 몸에 듬뿍듬뿍 발라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언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우선 이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러쉬에서 나오는 진정 스킨? 그거래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고, 팩으로도 좀 자주 쓰고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좀 많이 썼어요. 한 이만큼 썼나 지금? 그리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바이오더마. 화장 지울 때 자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킨케어 같은 거 저는 집에 오자마자 씻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씻고 스킨케어 발랐는데 솔직히 한 6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얼굴이 다 스며들어서 다시 이제 뭔가를 발라줘야 되는? 근데 뭔가를 발라주기에는 얼굴에 이미 그 먼지가 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로 한번 닦아내주고 다시 스킨케어를 하는 편이고요. 스킨케어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폴라초이스 아하 젤.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 하고 나면은 화장을 먹는 피부가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마유크림. 마유크림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면세점에서 마유크림 많이 구매하면은 이렇게 샘플을 줍니다.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인박 프로폴리스, 이게 앰플인가? 세럼인가? 앰플이네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잘못 샀다 그래서 이지암을 샀잖아요. 근데 이지암을 다 쓰고 프로폴리스가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차인박을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앞으로도 계속 사서 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맥에서 나온 오일, 스킨케어용으로도 써도 된다 그랬는데 그냥 파운데이션하고 섞었을 때 간혹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평생템인 라네즈 워터뱅크 에센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수분감에는 진짜 좋은데 유분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 다음에 꼭 유분감이 많은 크림으로 한 번 더 보습막을 해줘야 되는, 근데 즉시 수분감이 느껴지는 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킨인데요. 이만큼 남아있고 약간 콧물 스킨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앰플하니 건데 그냥 무난하게 쓰는 그런 스킨인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 스킨 사용하고요, 약간 피부가 예민해졌다 할 때는 러쉬 거 저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 피곤할 때 넣는 안약, 일본에서 그때 사온, 일본 하울에서 말씀드렸던 그거고, 그리고 프리메라, 이거는 뭐지?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세럼치고 너무 무거운 제형? 그래서 세럼은 보통 스킨 다음에 바르는데 이거는 스킨 다음에 바르는 그런 제형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데요. 이거 요즘에 제가 진짜 자주 쓰고 있는 건데, 스킨푸드 이거 흑석류 세럼이거든요.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흑석류 세럼인데요. 이거는 다른 건 둘째치고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상쾌하고 진짜 리프레쉬 되는 그런 향?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볼륨인 세럼이라 그래서 얼굴에 그런 탱글탱글함을
이렇게 뭐 넣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냄새가 너무 좋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진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시칼파테. 시칼파테 맞나요?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특별한 날에만 써주고 있어요. 얇게. 이거를 두껍게 바르면 안 된다고 해서 얇게 얇게 그냥 재생을 해줘야 될 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클리니크 세럼인데요. 이번에 나온 건데 이것도 되게 촉촉하고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 두 개인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라로슈포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써봤어요. 세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정말 자주 쓰는 게 이거죠. 라로슈포제 뚤러리앙 울트라 제품인데요. 이게 보면은 뚤러리앙 울트라 밑에 라이트가 써져 있고요. 라이트가 안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뚤러리앙 울트라 라이트는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요. 뭔가 좀 더 라이트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인데 뚤러리앙 울트라는 피부과에서만 판매를 하고 뭔가 더 건성에게 잘 맞을 만한 그런 크림이에요. 근데 저는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쓰고 있고 이게 안에 플라스틱 케이스 자세히 보면은 비닐로 이 액체가 한 번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끝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한 10통 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그리고 이건 아베다 보테니컬 키네틱스고요.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근데 이게 화해 어플을 보니까 약간 성분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서 저는 그냥 쓰는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제품인데요. 이거는 요즘에 저 그냥 안 쓰고 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솜에 적셔서 올려놓고 있는 그런 팩 용도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쓰기 좋은 로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로션 필요할 때 쓰고 있고요. 이게 좀 더 무거워요. 이거보다 이거는 되게 라이트하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로션이고 이거는 약간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로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리진스 팩인데요. 이거는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까 그 흑석류 세럼이랑 비슷하게 되게 상큼하고 리프레시 되는 그런 향? 레몬향이 살짝 났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팩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이 밑에 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침에 세럼 쓸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러쉬의 오일밤 제품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얼만큼 썼냐면 오일밤이라서 되게 조금씩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만큼을 사용을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손등에 살짝 녹여가지고 수분크림이랑 섞어서 발라줘도 되고 눈 밑에 저는 아이크림 따로 안 쓰거든요. 왜냐면 너무 저는 영양가 있는 크림을 바르면은 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눈 밑에만 아이크림 대신에 이거 살짝 녹여서 발라주고 있고 이거는 러쉬에서 판매하는 로션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로션만큼 가볍진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살짝 유분감이 있어서 수분크림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향이 너무너무 달달하고 생크림 같은 향도 나고 약간 아몬드? 그런 고소한 향도 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일본에서 사왔다고 한 천사크림? 이건데요. 되게 특이해요. 저는 이게 진짜 약간 키엘 같은 하얀 그런 크림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열어보면 이렇게 그냥 진짜 투명 젤리 같은? 그래서 진짜 라이트해서 아침에 요즘에 이거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라이트해요. 콜라겐 에뛰드 그거보다. 그래서 이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사용하고 있는 수분크림이고요. 이게 클리니크에서 나온 이 라인의 아이크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라인의 수분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그게 96,000원인데 이게 뭐 안티 뭐 이런 건데 그 효과보다는 그냥 수분크림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바르니까 막
뭔가 영양가가 너무 많아서 또 눈 밑에만 뭐가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크림은 요즘에 안 쓰고 수분크림을 진짜 자주 쓰고 있는데 두 통을 다 쓰고 지금 한 통을 새로 이렇게 사다 놨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있는 수분크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못 뜯고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솔직히 별로 추천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아 이거는 좋아요. 이거 뭐지? 폴라초이스 세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제형이 되게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기에는 이게 뚜껑을 열자마자 뭔가 되게 많이 나와버리고 제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형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케이스가 바뀌거나. 근데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오일. 오일 이게 사실 저는 뭔가 엄청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저냥 사용하고 있는? 근데 되게 많이 썼네. 그냥 저냥이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썼어. 어쨌든 이런 오일이고요. 근데 확실히 오일을 하면은 보습력이 좋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되게 가벼운 텍스처를 좋아해서 그렇지 오일로서 효과는 두 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잡지 뭐 브록이나 이런 걸로 받은 거고 이거 16 브랜드라는 조성아 뭐 투투? 이거 브랜드에서 학생 브랜드를 런칭해서 나온 건데 수분크림이라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케이스도 그 칠판 긁는 이런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향도 뭔가 되게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뭔가 파랑색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저녁에 쓰기 뭔가 찝찝한? 그래서 진짜 안 쓰고 있는 수분크림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거는 이거 소리가 너무 싫어 이거 진짜. 그리고 베네피트 아이크림 같은 거.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